계절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매력 뿜뿜 제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다음. 네, 안녕하세요. 멋진 랩으로 돌아온 꽃보다 데이지입니다. 꽃보다 데이지. 아, 네, 좋아요. 다음. 아, 좋아요. 아, 우리 또 빨간 머리로 이쁘게 변장했어요.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낸시. 아, 귀여워요. 막내예요.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뿜뿜 앨범을 멋지게 들어온 리더 혜빈입니다. 아, 우리 리더예요, 여러분들. 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3406업체 상코미 주희입니다. 아, 상코미 주희. 아, 네, 너무 예뻐요. 아, 네, 너무 아름답죠. 네, 또 웹드라마 어토탱 또 하고 있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이니아이니 와이니 아이니입니다. 아, 아이니아 와이나 와이니. 와이니. 고마워요. 자, 다음.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메인 보컬 여름보다 핫한 태아입니다. 자, 여름보다 핫한 태아. 네, 감사드립니다.
위치 있는 가사와 쉬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펑키하우스 장르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내 매력을 뿜뿜 뿜어내겠다 라는 뜻이 담긴 재미있는 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현재 그 고정은 아니지만 반고정으로 네, 김생민 선배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제가 딱 옆에서 듣는데 계속 누가 그레잇! 그레잇! 했어요. 네, 그 뭐지 저희가 네.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려봤는데 네네네. 되게 흔쾌히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그 그레잇 하나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네, 직접 오셔서 피처링을 도와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네, 네. 그거 한마디 하려고 와주셨습니다. 주희 형은 어떻게 부탁을 했어요? 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 예. 어렸을 때부터 연예가 중계를 정말 즐겨봤거든요. 아, 연예가 네. 중계를? 네네. 그래서 김생민 씨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네네. TV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오셔서 저희한테 막 김생민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막 되게 예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네네. 너네 아름답다고 네. 뭔가 이렇게 대선배님을 눈앞에서 직접 뵈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네. 떠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좀 떴잖아요, 주희 형. 아니. 더. 네. 저에게도 그냥 잘 돼야지 이러면서 그때 그래서 부탁을 들으셨을 때 되게 흔쾌히 떠야지 이러면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김생민 선배님은 주희 씨에게 커피라도 사준 적이 있었나요? 커피는 제가 못 마셔서 네네. 네, 커피 말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은 있어요. 아, 밥을 사주셨어요? 네. 어떤 거를? 서브웨이. 제일 맛있다. 일단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호동춤과 호동춤이요? 네, 그리고 셀럽춤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일단 저희 안무를 보여줘. 호동 잠깐만. 보여줘. 잠깐만요. 6, 7, 8 따다 따다. 좋아요. 보시면 양손을 골반을 왼쪽 오른쪽 흔들어 네.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는 표정만 보여주세요. 눈을 살짝 감고. 좋아요. 네. 호동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눈을 뜨는 게 좀 어려워서 호동춤.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록곡 중에 Fly라는 곡이 있는데 Fly. 네, Fly. 원어민 반응 한 번만. 원어민, 원어민 누구죠? Fly. 아인양이에요, 아인양. 네. 아, 그러면 한 소절 들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Fly의 한 소절. 아인양 같이. 네, 한 분, 아, 같이, 둘이 같이? 아, 좋아요, 둘이 같이. 5, 6, 7, 8. 내 손을 잡고 fly, wanna be your star. 너와 내가 함께 있는 이 순간에도.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태아 형은 이 곡을 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 곡이, 지금 팬분들을 위한 곡이어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번 앨범에서 팬분들을 위한 곡이 네. Fly. 어떤 의미가 있죠? 팬분들이 느끼기에? 네, 저희 가사에도 나왔듯이 네네. 내 손을 잡고 Fly 이게 가사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희 모모랜드와 함께 손을 잡고 팬분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다. 막 당신의 별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 다 알아서 이야기로 와라. 종착지는 모모랜드 아닐까요? 그쵸. 좋다. 근데 아무래도 어마어마의 EDM 그 댄스 부분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반응이 되게 좋았어서 아무래도 그 느낌대로 한 번 더 하는 것도 네,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다 같이 또 흥을 더 한 번 뿜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살짝의 연장선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그쵸?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저보다 주위 분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물론
당연히 힘들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뭔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직업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자기의 컴플렉스를 더 숨기고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더 스스로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긍정적인 편이라 미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 미의 기준은 미의 없다? 미의 기준은 자기가 정한 곳에서 네. 자기가 만족하면 되지 않나 미의 기준은 나, 나 주위가 맞아! 정한다! 아, 예, 농담이고요. 네. 근데 물론 맨 처음에 주목받았을 때가 그런 셀기꾼, 막 사기꾼 막 이런 거여서 많이,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주목받는 걸 그런 걸로 받았을 때는 힘들었는데 또 그런 걸로 또 관심을 받았다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걸로 모모랜드를 알렸다 싶으면은 그거라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네네. 네, 행복합니다. 아, 행복한다. 네, 행복합니다. 결국은 행복한 하나, 둘, 셋.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 우리 꽃보다 데이지 양이 아, 다 자기 지목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데이지 양만 딱 자기를 찍었어요. 네, 우리 홍보자, 모모랜드의 자칭 홍보자예요. 일어나 주세요. 자칭 아니야, 네. 자칭. 아, 안녕하세요. 자칭 홍보자 데이지입니다. 네, 저 우리 자칭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세요. 다른 멤버분들? 데이지 양의 홍보자? 아닌 분위기입니다. 아, 네.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홍보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데이지 양. 네. 어떤 흥을 한번 선보여줄 수 있는지. 흥이요? 보여줘. 우리 그럼 아까 호동춤을 데이지 양이 좀 더 흥 있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호동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요. 자, 우리 데이지 양의 흥. 자, 어우, 네, 몸을 풀고 있어요. 자, 기자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계세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내가 홍보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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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요. 아, 네. 박수. 아, 기자님이 박수도 쳐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희 양. 데이지 양이 이렇게 열심히 쳤어요. 네. 가만히 있을 건가요? 쉴 수 없다. 아,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주희 양도 한번 모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들 네. 잘해서. 자, 짧게. 자, 하나, 둘, 셋, 넷. 빠바바바바바바. 자. 빠바바바바바바. 기자님 좋은 기사 써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데 좀 올해는 좀 조심스럽게 해외에도 가보고 싶어서 해외 네, 해외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네. 국내에서 엄청 활발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할 거지만 네. 해외에도 되게 가고 싶습니다. 해외 어디 구체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있나요? 우선 아시아를 아시아를 이번 앨범 브레이스를 통해서 아시아를 한번 네. 저희 모모랜드의 올해 목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저희 모모랜드가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 넘친다라는 거를 알려 인지시켜주면서 저희 모모랜드 노래를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올해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많이 들어주시는 만큼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모랜드가 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네, 이번에 저희가 미니 앨범 3집 뿜뿜 그레이 타이틀곡 뿜뿜으로 컴백한 만큼 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에너지를 많은 분들께 뿜뿜해서 많은 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기 좋은 걸그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